남자의 고백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가요? 네. 선생님, 발라리안 맥스 핑크 핑크 샀습니다. 연 접근은 지 하루 지났는데 전담 비면서도 연초가 생각이 나네요. 그거 솔직히 연초에서 전담 바로 못 갈아타. 그냥 전담 피면서 연초를 줄이는 거지. 그냥 줄여야 돼, 줄여야 돼. 바로 된다고? 아, 난 어림도 없던데. 난 워낙 담배를 많이 폈었어가지고. 담 알못이라 그러는데 전담은 제로 음료처럼 니코틴 같은 발암물질이 없나요? 니코틴은 들어있는데 타르가 없어요, 타르가. 담배 죽 끊으라고? 평생 안 끊어? 애 생겨도 안 끊냐고요? 애 생기면 이제 참겠죠. 우리 아버지 재떨이인 줄 알고 내 손등에 짖어서 충격으로 끊던데. 아, 그 정도 충격이면 끊으시겠지. 오케이. 고장 났니 혹시? 야, 이거 확률 어떡하냐? 야, 이거 돈 많이 깨지겠는데? 아, 너무 세다. 아수바 운돌 때문에 카르마를 못 올리고 있어. 제아기형 운돌 패키지 좀 팔아, 제발. 아, 야, 운돌 파밍 수바 이거 다 반나오네. 결국에 이번 주 에키드랑 싹 가야겠는데? 아, 잠깐만. 일단은 내 계정 해야 될 것. 카르마 다 열기. 아, 여기서 끝나네.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니, 항상 골드가 이 정도 있으면 뭐 부킬 강화도 한 번씩 누르고 했었는데 뭐 요즘은 씨 카르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보통 부킬 악셀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놔야 되나? 나 그냥 한 상단일 보고 있거든. 상단일로 그냥 시즌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이번 시즌 계속 쓸 악셀을 상단일로 하려고 했거든. 아, 중중이 좋아요. 근데 제가 왜 상단일을 고집하냐면 상단일이 싸니까. 중중이 좀 더 높아요, 효율이. 근데 지금은 님들 부캐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제일 효율이 높은 게 카르마 아닌가? 아, 내가 생각한 게 카르마가, 그러니까 디폴트가 이거였거든? 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 높나? 운돌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 중이야. 이거 기대값이 운돌이 몇 개가 들어가나? 분산 투자를 하자니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한 캐릭 몰빵, 한 캐릭 몰빵, 한 캐릭 몰빵 이렇게 알고 싶거든? 근데 문제가 한 캐릭 몰빵 하다가 카제 3막까지 본캐가 카르마가 다 끝나냐 안 끝나냐가 문제라서 본캐 카르마는 3막까지는 끝나야 되니까. 이다야, 1640애들 베이 하키 돌면 운돌 복사임. 시청자 버스 간만에 타자. 아, 근데 진짜 그러면 개꿀이긴 한데 지금 얘네만 운돌 빼와도 진짜 대박이긴 하거든 지금. 아니, 깡통 수준이 아니라 수가 보석이 없는데요? 에키베이 버스? 형이 우리 많이 태워줬잖아. 우리도 태워줄게. 아니, 그냥 버스 타긴 좀 그렇고 수요일부터 캐릭을 뺄 때 묶음으로 뺄까? 한 캐릭 빼고 1640 빼고 약간 이거 본일 부일을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생으로 버스 타는 거는 그냥 마냥 파티 열어놓고 좀 기다리는 거 좀 모양 빠져가지고 시청자 버스나 그냥 타. 내가 태워줄게. 너 안 태워줄 거잖아 이씨! 방 판다고요? 아이, 괜히 방 팠다가 수바 이거 버스 전복 날 것 같은데. 기다려봐, 하나만 시범으로 좀 타볼게요. 아니, 이런 캐릭이 남아있다고? 어휴, 감사합니다. 와, 야, 이 사이에 수바 이거 한 명 야물딱지게 와버렸다. 본캐인가? 이분 본캐를 기억하겠어. 이 사람 본캐 다음 주에 내 부캐 버스 돌릴 때 오나 안 보나 볼게요. 잠깐만, 실링은 차갑다. 니나브 후카이 이니시님 기억하겠습니다. 주제도 모르는 것들. 배식 끼고 왔네? 숨 쉬는 거에 최선을 다하라고요? 근데 님들은 지금까지 이거 안 들고 뭐 했음? 이거 운돌 무조건 돌아야 될 텐데. 아, 이게 문득 오늘 딱 방송 켜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카르마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차피 또 골드야 뭐 뒤지게 방송하면 되겠지만 운돌이, 이게 일격 제가 함. 그래, 그렇게 한 개씩 시청자 버스를 타면서 쓱 재밌는데 올려볼까 하면서 다름이랑 다탕이가 부활하는 거야. 사실 그게 제일 위험하거든. 사실 괜히 해보다가 또 재미 들려가지고 또. 저 3캐릭 4티어 3레벨 찍었는데 이거 맞아요? 그거 님도 여러 개를 키우니까 그렇지. 맞다, 일격. 아, 일격 갔네. 아, 죄송합니다. 아, 맞다, 나 까먹었다. 제발. 아, 내 줄 남았다. 아, 미안합니다. 아, 이걸 놓쳤네. 뭐 졸라 멋있어 씨. 저 원래 15억밖에 안 뜨나요? 이거 공격력이 몇이지? 버프 받아야 9만이야? 벌구지가 따로 없네. 홍승원 도와줄 필요 없다. 엊그제 보니까 롤렉스 차고 있더라. 없어 시계! 나 집에 시계 없어 이씨.
집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시계도 고장나가지고 그거 씨. 자 일격 체감 진짬 일격 진짬 아까 까먹음 트리플로 깨면 안 되겠구나 아이 아이 가자! 어흥! 아! 여움! 너무 개꿀인데? 오늘 버스까지 탈게요, 님들! 더 이상 고렙이 안 올 때까지! 오, 멋있어! 굿! 아유, 다들 버스 감사합니다! 얘는 그냥 내가 오늘 버스도 타고 했으니까 필마다 오십시오 뭐 아무나 오세요 이거 뭐 레벨 안 보겠습니다 본 캐릭 갈 때는 저 중간에 한번 죽을 겁니다 각성기 돌릴 거예요 자 1650 이하 소수점 포함해서 날개 궁 초각성 스킬 그리고 아드 빠세요 초각성 스킬은 지금 써버리면은 이따 안 올 것 같아서 일단 잠시 묶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와, 배곡이 뜨네. 오 뭐야? 굿. 아, 많이 못 먹었어. 너 원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힘 구슬이 나오나요? 아유 욕심이 많다 아쉽다 딱 카운터 치고 수라 나오고 그리고 바로 몸 뽀개지면서 수라 두 번 틀었으면은 이거 50%도 가는 건데 굿 에이 자 다음 에키 자 뭐 에키도 그냥 기믹만 좀 해주세요 이거 뭐 오늘 레벨 안 보고 갈게 그냥 풀마단 역하다고요? 방금 내가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오늘 그냥 가 사실 어차피 아까 나 버스 태워준 사람들을 내가 버스 태우는 건 아니어서 사실 의미는 없거든? 사실 의미는 없는데 만찬 제공만 하고 나갈 건데 파티 와서 만찬만 먹고 만찬 먹어달라고요? 만찬 못 먹어요? 14분 남았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에 어쩌라고요 선생님 못 먹는다고 아 미안합니다 아 마음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괜히 저렇게 말하면 내가 미안해지잖아 만찬은 핑계고 집에 한번 모시고 싶었을 텐데 나한테 그런 F인가 T인가 그런 거 바라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우쭈쭈 이런 거 잘 못해 나는 이다영 성공하더니 할머니 밥상도 걷어차는구나 아이 14분 남았었다고 진짜 이거 그냥 넘기겠는데 고렙 몇 명이었지? 그냥 넘기래. 저거 MVP 화면 이뻐요? 님들은 생각보다 감수성이 좀 짙구나. 막 뷔페 때 막 눈 뒤집어지는 거 보면 저런 거 신경 1도 안 쓸 것 같은데. 난 솔직히 신경 안 쓰는데 그냥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산 거거든. 아 이쁘긴 해. 이쁘긴 한데 뭐 이렇게 막 감탄. 일찍이네. 이거 이쁜 건가요? 이거 이쁘나요? 이거 진짜 이쁜 건가요? 난 잘 모르겠는데. 없어서 샀는데. 뭐야? 뭐 맞고 살았어? 내가 죽였어 방금? 아 나 못 봤는데? 오 원드레버 얼마만이냐? 와 331이네.
와, 와 미쳤다. 이거 6랭크 찍으신 분 있나요?